MBC는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KBS, MBC, SBS의 그 공중파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죠. 그 공중파 재산. 공중파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MBC, KBS, SBS한테 정부를 통해서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됩니다. 빌려주었기 때문에 남의 재산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전세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MBC, KBS, SBS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서 살아야죠. 그 집에 흠집을 내면 안 되고 마음대로 구조 변경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국민 재산인 공중파를 가지고 와가지고 MBC의 경우에 노조, 그리고 좌파, 그리고 철밥통 구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대한민국에 흠집을 내고 불법과 폭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남의 재산, 국민의 재산을 남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재산을 회수를 해야 돼요. 전세집에 와가지고 막 망가뜨리는 사람은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방송법이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MBC는 지금 방송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신을 차리고 내년 12월 31일에 끝나는 MBC 허가를 반드시 취소시키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주고 용기를 주고 경고를 하고 이렇게 MBC 아웃. 그 다음에 정교조. 이 순간에도 7만 명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 세대의 그 순진한 머리에다가 계속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였다든지 북한은 저렇게 못 사는 게 미국이 봉쇄하기 때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조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기성세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부모 세대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말살하고 김정일과 같은 그 악당한테 분노하는 정의감도 말살하고 미국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도 말살하는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일종의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7만 명이에요. 이자들이 가지고 있는 참교육이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좌익 세상을 만들겠다. 좌익혁명을 하는데 학생들을 전사로 키우겠다고 하는 완전히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참교육이란 말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교조는 지금 가지고 있는 법대로 하면 해산돼야 됩니다. 해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겠습니까? 민노당입니다. 민노당은 민노총에서 나왔는데 이 민노당은 겁도 없이 당 강령에다가 우리는 사회주의 하겠다. 이건 헌법 위반이에요. 연방제 통일 지지한다. 연방제 통일이란 말은 공산통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하라. 북한한테 무력 침공의 초대장을 주는 거죠. 이런 등등 북한 노동당의 대남 공작과 거의 일치하는 강령을 딱 내걸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최근에는 국회를 문을 닫게 할 정도로 행패를 부르는데 맨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이 민노당은 헌법제 8조에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활동을 함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해산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산되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를 중상화시키는데 3대 걸림돌 MBC 정교조 민노당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 법대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이명박 대통령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계속 MBC한테 끌려가고 있습니다. MBC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기도한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지금 보니까 오히려 방송이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것이 바로 노무현 자살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일방적 미화, 추도, 애도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MBC의 선동방송이 만들었습니다. 작년 TV 수첩 에 대한 영예훼손과 함께 수사를 검찰에 해가지고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그 통계만 보니까 기가 찹니다. 50분간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조작, 왜곡, 과장된 사실이 몇 개냐? 30개가 넘어요. 아니, 1분 30초마다 거짓말을 한 번씩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량품을 만들어 놓고도 MBC 관계자들은 자기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정의로운 프로를 만들었다고 지금도 영웅이 돼서 돌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덮어뜨리고 있는 이 세력이 있어요. 한국에 거대한 세력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더 머리 좋은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세상에서 가장 잘 속는 민족이 되어버렸다. 가장 잘 속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우리는 어느 길로 가느냐? 후진의 길로 가고 잘못하면은 적화의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인류 국가가 된다는 것은 국민이나 대통령이나 정직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렇게 잘 속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한국에서 머리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왜 가장 잘 속느냐 하는 것은 속이는 사람들이 우선 머리가 더 좋다. 두 번째는 속이는 것을 업으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저의 계산으로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 100만 명이 먹고 자면은 오늘은 누구를 어떤 말로 속일 것이냐. 또 여기 속이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세력이 KBS, MBC, SBS예요. YTN도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을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세력이 민노당, 요새는 민주당.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을 오도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정교조. 이 3대 문제 세력, 3대 악의 축이죠.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날 이 폴란드를 방문해가지고 유로뉴스라는 텔레비전 프로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그동안에 청와대 대변인이 하고 정부 당국자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한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 엄청난 이야기냐? 간첩이 제일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간첩죄로 걸리면 보통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간첩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군사시설 찍어가지고 북한에 보내면 고죄로 해가지고 목이 날라갔어요. 그러면은 우리하고 맞서서 싸우는 주적, 우리의 주적 김정일 정권, 북한 인민군이 핵무기를 갖도록 남한에서 돈을 보내줬다 하면은 이 사진 찍는 간첩보다 한 몇 배쯤 나쁜 짓을 합니까? 한 10배? 100배? 1000배? 만배? 하여튼 한 100만 배쯤 될 거라고. 100만 배. 100만 배. 그래서 드디어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다.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TNT로서 한 400톤 정도의 폭발력이 나오세요. 77년 11월에 저 1위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져가지고 그 1위역 주변 마을 하나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터진 TNT가 29톤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5월 말에 2차 핵실험을 했어요. 여기서 폭발력이 엄청 증가하게 됐어요. 약 5,000톤, TNT로 5,000톤입니다. 5,000톤. TNT로 5,000톤이라는 거 하면은 잘 실감이 안 나죠.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미국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그 우리 9.11 사태 때 비행기가 충격을 하는 바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993년에 알카이다 테러리스트들이 이 픽업 트럭에다가 TNT 630kg, 1톤도 안 됩니다. 630kg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놓고 터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 명이 다치고 한 6명이 죽었어요. 그 사태를 계기로 그 뒤에 혹시 알카에다가 핵폭탄을 가지고 와서 터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계산을 미국의 핵연구소가 해봤어요. 그것을 5,000톤, TNT 5,000톤짜리 폭발력을 가진
핵폭탄을 트럭에 싣고 와가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지하실에서 터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세요. 타원형으로 한 10km에 걸쳐서 맨하탄에서 10km 범위 안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는다. 한 100만 명이 죽는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이탈한 지역에서 한 100만 명 정도는 방사능에 노출돼서 죽는다.